샐러드네요, 샐러드. 이 중량이 크게 무거운 건 아니가 이게 트레일러 엑셀이 중량이 조금 오버될 것 같은데. 중량은 괜찮네요. 이거는 결박 안 해도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잘 붙어 있습니다. 온도 기록 장치고요. 다 됐네요. 가서 송장 받고 실 받고 다시 캐나다로 올라가십시다. 송장하고 씰하고 받아왔습니다. 이제 송장 카스텀 브로커하고 회사에다 송장 싹 다 넣어주고요. 그래갖고 통관해달라 하면 됩니다. 예, 오하이오 볼링그린에서 샐러드를 한 트레일러 가득 싣고 다시 캐나다 온타리오로 향해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 요즘에는 뭐 날씨는 화창하니 좋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습니다. 누렇던 들판도 어느새 파릇파릇해지고 있죠. 한 2-3주 만에 그냥 봄이 성큼 다가와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경까지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한 200km? 200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미시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아직까지 여기는 오하이오입니다. 아이고, 오하이오 I-75 상은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싹 다 파헤쳐 놓고 계속 이런 공사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면 상태도 엉망이고 그러네요.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이 도시는 오하이오 톨레도입니다. 오하이오 톨레도요. 오하이오 톨레도도 교통량이 이제 평상시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다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해결책도 딱히 내세우지도 못하고 록다운을 서서히 해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마스크나 끼고 사회적 거리나 유지하면서. 스카틀린 추르기 한 대가 쌩 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공사 구간이 언제쯤 끝이 날려고. 이제 요 앞에 여기 한 1마일 마가면 이제 미시간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오하이오는 바이바이 하고 미시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미시간 웰컴 센터 레스트 에리에서 잠깐 국경 통관 서류도 통관이 됐는지 확인도 해볼 겸 잠깐 쉬었다가 가져입시다.
여기는 레스트 에리어 겸 미시간 웰컴 센터네요. 미시간 관광 안내소 같은 그런 겁니다. 오, 미시간이 미국 26번째 주네요. 1837년도에 미국 26번째 스테이트로 그렇게 명명이 됐다 그러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우던 미시간이니까 지금 제가 있는 요 부근이겠네요. 요 부근만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네요. 파밍이 메인 이코노미랍니다. 농사가 주 수입원이었답니다. 그때 당시로는요. 오늘 또 한 개 또 알고 갑니다. 미시간이 미국 26번째 주랍니다. 미시간의 슬로건이 퓨어 미시간이네요. 퓨어 미시간. 순수한 미시간이라고 말이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미시간이랍니다. 먼로 웰컴 센터고 여기는요. 돌멩이도 미시간산 돌멩이가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건물도 폐쇄를 해놓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코로나 때문에 건물도 전부 다 클로스 다 해버렸네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아마 요 부근일 거예요. 75번 상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디트로이트 나오고요. 여기서 윈저 국경 앰버서드 대교를 넘어서 국경으로 해가지고 캐나다 입국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직 통관이 안 됐네요. 뭐 서류 보낸 지 한 시간밖에 안 지났다 보니까 요 앞에 가서 트럭스탑 가서 기름 넣고 그래갖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은 통관되어 있을 거예요. 이 뭐고? 앞에 여기는 그 사이 사고가 나버렸네. 세마이 추락하고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는. 미시간은 또 불자동차, 미시간 소방차는 색깔이 연두색이네, 연두색. 색깔이 빨간색이 아니다, 미시간 소방차는. 앰뷸런스도 한 대 오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조금 다친 것 같네요.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참 보면은 일반 행정 절차는 진짜 속에서 천불이 날 만큼 내려터졌거든요. 그런데 저런 응급상황이나 저런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거 보면은 소방차나 경찰 출동하는 거 보면은 진짜 빨라. 예, 오늘은 국경을 향해서 세가빠지 달려가다가 뭘 또 조금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엊그제 미시차가 마트에서 산 겁니다. 서울 종로 떡집에서 만든, 이게 뭔 떡이죠? 아, 가래떡. 가래떡하고 사골 곰탕을 가지고 떡국을 한번 만들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만큼 남은 거는 내일 모레 라면끼리 물 때 넣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넣으면 바로 떡라면 되죠. 팔팔 한번 잘 한번 끼리 보이시다. 집에서 가져온 꽁꽁 얼려놓은 파, 파만 한 숟가락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넘친다. 금방 끓네요. 여기 다 익었나? 아, 말랑말랑하네요. 한 1분만 더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다 떡을 넣어놨던 게 돼갖고 그렇게 딱딱하진 않은데 간은 됐나? 저 비비고 곰탕 저거는 솔직히 크게 맛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간은 잘 돼가지고 있네요. 맹물 가지고 떡국 끓이면 맛이 조금 그렇죠. 그래서 곰탕을 하나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얼추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간단하게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비비고 곰탕 베이스로 끓인 떡국이고요. 아무것도 안 넣었습니다. 그냥 파만 조금 넣었을 뿐입니다. 간도 다 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찬은 엊그제 산 무생채하고 배추김치. 이것만 있으면 먹지 뭐. 야무지게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뜨거워서 먹겠나? 맛있네요. 아이고, 이 제가 평상시에 뭐 떡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먹어보니까 속이 든든합니다. 예, 이제 디트로이트 다 왔습니다. 디트로이트 NBA 농구팀 이름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인가 봬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 디트로이트 마천루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기 들어가기 바로 입구에서 저는 살짝 내려야 됩니다. 보다 쪽으로 가려면요. 여기는 이정표가 캐나다 국기가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가면은 캐나다라고. 노 리엔트리 투 USA 해놨죠. 요게 한번 내리면은 두번 다시는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노 리엔트리 투 USA 해놨죠. 다리를 확장 보강 공사를 하고 있구나. 다리를 확장을 하고 있네요. 아래 여기서 보니까 엠버서드 대교 자체를.
오른쪽에 이 차들은 지금 전부 다 서류가 통관 서류가 안 돼가지고 통관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에요. 저는 오늘 면세점 출입금지입니다. 면세점은 캐나다 출국 후 미국 입국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캐나다 입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24시간 이상 경과된 사람만 면세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뭘 할 것이냐? 예, 통관하기 전에 통관 서류를 인쇄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에이스가 이메일로 조금 전에 왔거든요. 이것도 LTE 서비스 되기 전에는 일일이 트럭스탑 가갖고 트럭스탑에서 사용하는 그 팩스가 되게 비쌉니다. 한 장당 2달러씩 페이했습니다. 예, 다 나왔습니다. ACIE 매니페스토 포 캐나다고요. 트럭, 트레일러, 화물 통관 다 완료 다 됐습니다. 통관 번호하고 다 나왔습니다. 요 아치 위에 앞에 여기 요 아치 위에 있는 센서 여기에서 26달러 칼같이 징수를 해냅니다. 이 다 썩은 다리 엠버서드 대교 한번 넘어갈 때마다 26달러씩입니다. 왼쪽에 여기가 디트로이트고요. 호수 건너 저쪽은 윈저 온타리오입니다. 윈저입니다. 여기는 디트로이트, 앞에 저기는 윈저. 그리고 요 다리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엠버서더 영도 대교입니다. 아는 다리라고는 제가 영도 다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캐나다 소일로 들어왔습니다. 요 다리 딱 한가운데가 국경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국경이 한산하더니만 오늘은 국경이 조금 밀린다. 오늘 국경 통관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금방금방 잘 빠집니다. 여기는 통과할 수 있는 부스가 많기 때문에요. 아이고, 오늘 무슨 국경이 이렇게 복잡하지? 어제 이 시간만 하더라도 한사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왔는지 한 10분, 15분 정도 쫄쫄쫄쫄 뒤따라 왔어요. 앞에 한 대 통관하고 그 다음에 밥테일엔 이추럭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차례입니다. 아이디나 챙겨가지고 국경 통관 준비나 해보이시다. 참고로 캐나다 국경은 영어, 불어 두 개 중에 아무개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요 커스텀 오피스들이 영어도 사용 가능하고 불어도 사용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더라고요. 앞에 딱 가면 헬로 봉주르 그럽니다. 그러니까 영어 불어 중에 선택해라고 말이죠. 이 다음에 이제 제 차례입니다. 잠깐 카메라는 오프하고 국경 넘어서 밀입국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국경 통관도 진짜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진풍경이 벌어져. 앞에 딱 가니까 마스크 착용해라고 안내문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마스크 착용하면 뭐예요? 마스크 벗으라 해가지고 얼굴 확인 아낀데 싶었더만이만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고 손만 쓱 내밀어가지고 통관 서류하고 아이디만 딱 받아가지고 안에 컴퓨터에다 떡떡떡떡 넣어가지고 확인하더만 그냥 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손짓으로 가라고 까딱까딱 이래버리네요.
마스크 벗어가지고 얼굴 확인도 안 할 것 같으면 뭐 가짜 신분증을 보여주고 통과를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참 코로나가 세상을 완전히 막 싹 다 바꿔놓고 있다. 나름대로 국경 통관이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은데 여기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뭐 따지고 보면 세관 저 사람들도 저것도 공권력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이 세관이든 경찰이든 평상시에는 거의 터치를 안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자유분방하게 잘 놔두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한 명을 딱 이렇게 본보기로 딱 그 걸려버리죠. 랜덤이든 어떤 식이든 딱 걸려버리면은 아예 그 사람을 탈탈 다 털어버려요. 먼지부터 막 하여튼 그 사람의 신상을 탈탈 싹 다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 하고 다녀라 그 말이죠. 언제 내가 랜덤에 언제 추첨이 돼가지고 언제 당첨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이제 윈저를 다 벗어나고 하이웨이 401 이스트 방향 토론토 런던을 향해서 올라가 봅시다. 요 온타리오 401 하이웨이 요게요 캐나다 전국을 싹 다 통틀어서 제일 현대화되고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런 도로 시스템입니다. 이게 밴쿠버에도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뭐 아무래도 밴쿠버보다는 토론토가 좀 더 크죠. 인구가 좀 더 많이 살죠. 예, 국경 넘어서 버지런히 달려가지고 현재 진입하고 있는 요 도시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런던이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런던요. 유럽에 있는 잉글랜드에 있는 런던이 아닙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도 런던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에 있는 런던만큼 그렇게 규모가 큰 도시는 아니에요. 예전에 영국에서 캐나다 약탈하러 왔을 때 그때 정착했던 사람들이 요 도시 이름을 런던이라고 안 지었겠어요, 그죠? 요 런던 요 다운타운 내 들어가 보면은 강도 그 강 이름도 템즈 강이 있습니다. 영국의 오리지널 그 템즈처럼 그렇게 큰 강은 아닌데 조그마한 샛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 이름이 그게 템즈 강이라 하더라고요. 템즈 리바라더라고요. 오늘 밤이 보름이가? 오른쪽 상단에 보름달이 동그랗게 떠가지고 있다, 그죠? 땡큐. 예, 체크인도 완료했고요. 이제 리시빙 오피스 가가지고 어디다가 드랍 해놔라 그러면은 드랍 해놓으면은 이번 쇼타임 알바도 끝이 납니다.